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나나나나나. 오늘은 지구를 위해 어떤 착한 일을 해볼까? 어? 어? 응? 웬 종이 비행기? 응?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에? 습지에 사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이동하려면 누르라고? 또 호기심 많은 강이가 안 눌러볼 순 없지. 자, 그럼 어디? 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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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어? 뭐야? 여기는 바다잖아? 아니, 근데 바다에 왜 물이 없는 거지? 아, 이래서 강이 보고 도와달라는 거였구나. 좋았어, 슈퍼강이! 변신! 푸른 지구를 지킨 천사 슈퍼 슈퍼강이 슈퍼 슈퍼강이 슈퍼강이 변신! 짠! 변신 완료! 좋았어! 내가 이 바다에 물을 가득 채워주겠어! 강이 강이 파워스탑! 짠! 물! 바람! 물의 힘으로 파워! 야! 어? 야! 어? 야! 어? 어떡하지? 나의 파워로는 이 넓은 바다의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어. 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누구세요? 아, 나는 강이한테 편지를 쓴 습지지킴이 선생님이에요. 아,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분이구나. 아니, 근데 습지? 여기는 바다인데 습지는 뭐예요? 아, 습지란 물이 많은 축축한 땅을 말하는데, 이런 바다를 포함해서 우리 동네의 시냇물이나 연못 같은 데를 다 포함하는 곳이에요. 어? 근데 선생님, 왜 여기에는 바닷물이 없는 거예요? 바다는 신기하게도 하루에 두 번 물이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오고 해요. 물이 들어오는 거를 밀물이라고 하고, 또 물이 쭉 빠지는 것을 썰물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썰물인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강이가 억지로 이 바닷물을 채울 필요가 전혀 없었네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네. 강이한테 편지는 왜 보내신 거예요? 여기 바다, 특히 갯벌에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강이 안녕. 우린 농개야. 썰물대에 나와서 밥을 먹지. 나는 짱뚱어. 내 멋진 점프 볼래? 헤쨔! 헤쨔! 그런데 요새 갯벌이 이상해. 친구들이 통 보이질 않아. 다들 어디 간 거지? 요새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저기 앞바다에 쓰레기가 잔뜩 밀려와서 다들 도망갔어. 우리를 도와줘. 아, 그렇구나. 여기를 깨끗이 해야 동물들이 건강하게 사는구나. 강이가 도와드릴게요. 슈퍼강이 출동! 습지지킴이 출동! 예! 세상에나! 쓰레기가 엄청 많아! 이 쓰레기들은 분명히 바다에 흘러갔다가 밀려 들어온 걸 거야! 빨리 깨끗이 지워야겠어! 다 지웠다! 아니, 쓰레기 잘 치웠어요? 네! 선생님!
여기에는 역시나 이 플라스틱! 플라스틱하고 비닐류 많이 쓰잖아요. 네. 이 비닐들이 썩지도 않고 바다를 떠돌다가 바다의 동물 친구들이 먹인 줄 알고 삼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바닷가에 죽은 채 발견된 푸른바다 거북. 거북이의 뱃속에는 비닐봉지가 가득했어요. 해파리인 줄 알고 먹은 거니? 거북아, 미안해. 그렇구나. 이 비닐도 엄청 위험한 쓰레기구나. 강이 엄청 놀랐어요. 아니, 마스크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마스크가 특히 동물들한테 안 좋아요. 에? 마스크가 왜 동물들한테 안 좋은 거지? 마스크가 다리에 묶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먹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나는 집게발이 묶여버렸어. 아파. 나 좀 도와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빨리 버려줘야 돼. 아, 강이 잠깐, 잠깐. 응? 짠. 응? 마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에도 네. 그냥 버려선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버려야 돼요? 마스크 끈을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친구들도 마스크를 벌 때 항상 가위로 이 줄을 싹둑 잘라서 버려야 돼요. 강이랑 약속!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이 무엇도 나를 막을 손 없지요. 헤이! 슈퍼 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 강이. 자, 이렇게 해서 청소 끝! 얘들아, 집 주변이 깨끗해졌어. 슈퍼강이가 청소하고 갔잖아. 점프할 맛 나는데. 오, 새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 여기 살기 좋네. 우와, 이렇게 습지에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을 만들어서 세워보면 어떨까요? 아, 선생님!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강이 매직! 짠! 강이가 이 알림판을 준비했어요! 이 안에다가 강이가 멋지게 한번 꾸며볼게요! 호우! 야! 대단해요. 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습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지. 얘들아, 이제 편하게 쉬어. 고마워, 강이. 습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강이.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계속 나와요. 강이는 이곳에 사는 동물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